아, 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강의를 맡게 된 손준범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 강의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고 말이 많이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지금 몇 번째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들 뭐 이제 오답노트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다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가나다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준 자료가 면적과 경위도밖에 없죠. 근데 가장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은,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에 독도를 언급할 때 동경백 32 북위 37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를 살짝쿵 대입을 해보면 다가 독도라는 걸알수 있겠죠. 뭐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라면 더 사진만 보고도 동도와 서도인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독도입니다. 요거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도 131도가 독도죠. 그러면은 그 옆에로 경도는 동경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동경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독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30의 동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당연히 울릉도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24도인 것을 보면, 일단은 동해는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 견적 삼아서. 그러면은 여기는 연평도가 돼요. 왜 연평도죠, 선생님? 하면은, 일단 독도와 울릉도와 연평도는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봐도 돼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위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37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라인을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라인을 기억하고 경도를 세워서 124, 130, 131을 잘 기억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림, 자, 섬의 대략적인 모양을 기억을 해두는 게 나중에 문제 풀때 조금 더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기 1번을 가면 나는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독도와 마라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뭐 제주도도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완전한 천연 보호구역이라기보다는 좀 유네스코 쪽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나중에 또 똑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마라도와 독도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울릉도는 아니기 때문에 1번 답은 틀렸고, 자, 2번. 다 주변 3해리는 한일 중간 수역이다. 다. 독도 주변 3해리는 한일 중간 수역이다. 일단 이 말부터 틀리긴 했어요. 독도 주변 12해리까지가 영해에 포함돼요, 독도는. 그래서 이 만약에 독도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만약에 이원 범위 내가 독도 여기 있는 것으로부터 12해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전부 다 영해이고, 이 영해의 바깥편을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3해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3해리는 이제
대마도와 부산 앞바다 사이에 영해를 3해리밖에 안 돼요. 거기는 워낙에 좁기 때문에 3해리밖에 안 되기도 하면서 세계의 각국의 선박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의를 거쳐서 각각 영해를 3해리씩 두고 그 나머지를 그냥 일반적인 뭐, 아, 이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공해로 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외국의 선박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한게 이제 3해리예요. 그래서 3해리는 대마도와 부산, 그리고 한일 중간 수역은 독도의 12해리 영해 바깥을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은 틀린 거고, 자, 3번은 가는 다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 연평도는 다, 독도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쉽게 생각하면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해가 빨리 뜬다는 소리예요. 근데 연평도는 독도보다 서쪽에 있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기 때문에 연평도보다 독도가 해가 더 빨리 떠서 태양의 남중 시각은 다가 더 빨라진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자, 4번. 가와 다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이 최종 빙기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서해와 남해예요. 서해와 남해는 해수면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최종 빙기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가 수천 미터의 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천 미터의 수심을 가지고 있는 동해 내에서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독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가는 독도와 연평도는 이제 가 연평도는 육지와 연결이 돼 있었지만 최종 빙기에 독도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자, 나와 다는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자, 기선에는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어요. 자, 일단 통상 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로울 때, 연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혹은 섬이 멀리 혼자 동떨어져 있어서 측정하기 쉬울 때, 그때 통상 기선을 사용해요. 이것도 똑같이 12해리죠. 그런 경우에 설정을 하고, 직선 기선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에 섬과 섬을 이어서 만약에 여기 섬이 있고, 여기 섬이 있고, 여기 섬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은 다음에 이렇게 이 범위를 영해로 둬버리는 거예요. 이걸 직선 기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와 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들이죠.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둘다 통상 기선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일단 빠르게 그림을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이라서 좀 되게 어렵네요. 이게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있는데 설명을 막상 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렵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2번. 그래프는 하천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에서 E까지 중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도시와 이전과 도시와 이후 중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나와 비교한 가.
이거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자, 이제 도시화. 도시화란 단어가 나오죠. 하천 수위 변화도 나오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의 경우에는 강수량력이 있죠. 강수량이 왔어요. 시간이 경과를 했고,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고 비가 확 왔는데 갑자기 하천 수위가 확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시간에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자, 이 가의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한 번에 흘러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번에 흘러나가려면 도시화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안 되어 있어야 할까요? 네, 도시화 되어 있어야죠. 아스팔트 같은 걸로 지면을 덮어놔야 비가 와도 비가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아스팔트 위를 흘러서 한 번에 하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가가 도시화 이후, 얘가 이후,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땅속으로 물이 쭉 흡수되다가 이제 못 버틸 때쯤 쭉 올라와서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이 나가 도시화 이전 맨땅 상태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성, 나와 비교한 도시화 이전을 이전과 도시화 이후 이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가의 상대적 특성, 그럼 도시화 이후에 하천 수위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의 그래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일단은 최저 수위 도달 시간을 봐요. 자, 이게 하천 수위죠. 높아졌어요. 가는 높아졌죠, 빠르게? 그럼 나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최고 수위로 도달을 한 거죠. 그건 빠름이에요. 빠름, 여기 이 라인을 점을 찍어두고. 그러면은 답은 남아있는 건, 아이고, 실수했네요. 자, 다시 지우개를 끌고 와서 지워주고. 자, 도달 빠름. 자, 그러면은 빠른 거 금방 찾았어요. 옆에 하천 수위만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유량 변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유량 변동. 이게 유량 변동이죠.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아진 거잖아요. 확실히 그냥 보기만 해도 강우량에 비해서 물의 양이 한 번에 확 많이 유량이 확 올라갔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가 최저점인데 여기랑 차이와 이거랑 이거의 높이 차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유량 변동도 큰 거예요. 나보다 가가. 그러면은 최고 수위 도달 시간도 빠르고 유량 변동도 빠르면서 같이 되는 것은 여기 B 아니면 D라는 걸할 수밖에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표 유출량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아스팔트 때문에 물이 아래로 흡수되지 못해서 급격하게 이게 유량이 수위가 빠르게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표 바깥으로 유출되는, 그러니까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는 그런 물이 가가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말이 이상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왜냐면 아스팔트가 막고 있으니까. 아스팔트랑 도시화로 인한 것들이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남은 물만큼 물이 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올 때, 도로를 따라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표 유출량도 많다는 걸 유추할 수 있고, 모든 걸 충족하는 거는 2번, 비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시 좀 씻지울게. 아직 이게 녹화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자, 이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 가 사진을 보면 일단 등고선이 중간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하얀 면이 많아요.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평지라는 소리고, 나머지 이 바깥에 있는 곳들이 되게 꼬불꼬불하고 가득가득 차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세히 보면 등고선도 잘 보여요. 이게 등고선이 모양도 좀 나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침식 분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소양강이라는 게 흐르죠. 소양강 댐은 춘천에 있어요. 그러면은 가 지역은 춘천 침식 분지예요. 침식 분지. 침식 분지. 아이고, 이걸로 쓰기 되게 힘드네. 그리고 자, 여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에 있는 그림과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등고선을 또 보면은 여기 뭐600 적혀 있다가 훅 내려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어떤 그림인지 일단 외워를 놔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가와 유사하게 이렇게 평지가 유지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완벽한 힌트가 있죠. 성인봉. 울릉도 성인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릉도. 울릉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좀더 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범위 내에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있는 것을 보아 알봉을 유추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아 그냥 뭐 울릉도구나, 그렇게 성인봉을 보거나 모양을 유추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울릉도 나리 분지죠, 여기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에서는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침식 분지는 화강암 분지를 편마암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 침식 분지가 되죠. 근데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침천에 있는 침식 분지는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자, 2번. C는 D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울릉도 이 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D를 의미하는 부분이 나리 분지예요.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이고, 이 C 알봉은 중앙 화구구예요. 이 지형은 이제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 분지 안에서 또다시 화산이 분출해서 나온 이중 화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큰 칼데라 분지 안에서 한번더 분화를 해서 이루어진 이중 화산이기 때문에
이 안은 이미 형성이 크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한번더 분할을 해서 알봉이 생겼기 때문에 C는 D보다 형성 시기가 늦죠. 늦어요. 그래서 틀린 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B와 D는 현무암질 용암이 골짜기를 메워 형성되었다. 이거는 현무암질 용암이 골짜기를 메워 형성되지 않았죠. 현무암질 용암이 골짜기를 메워 형성된 곳은 철원 용암대지예요. 현무암질 용암. 약간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물 같은 그런 퍼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산질이죠. 화용암이죠. 근데 애들은 간은 애초에 그런 것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나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는 성층 화산이기 때문에 유문암질 화산이 화산 아 유문암질 용암이 더 주를 이루는 그런 꾸덕한 용암질로 이루어진 그런 화산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오래된 순으로 나열하면 B, A, B, D이다. A, B, D. 자, 아까 가 지역은 화강암과 편마암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화강암 평야와 편마암 산지. 편마암 A 이 부분은 C 원생대에 형성된 편마암이에요. C 원생대에 형성된 거고 B는 화강암이고 이거는 중생대에 형성이 되었어요. 중생대. 자, 그리고 마지막 D는 화산암. 한반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신생대예요. 그래서 신생대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 생각해두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시원생대 제일 처음이죠. 가장 오래됐죠. 몇억 년 됐죠.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순으로 따지면 A, B, D, A, B, D. 답은 일단 4번이에요. 4번. 자, 이제 마지막 오답을 봐요. 자, 가나 지역 분지는 모두 하천의 차별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거는 그냥 틀렸죠. 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천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 맞아요. 근데 나 지역 분지 같은 경우에는 칼데라 분지가 그 지하에서, 그러니까 칼데라가 지하에서 많은 양의 화산이 분출을 막한 다음에 그게 밑으로 다시 가라앉으면서 식으면서 가라앉으면서 그 생긴 빈 공간이 무너져서 생긴 곳이 칼데라 분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차별 침식이 아니라 하천의 차별 침식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용암이 나오는 화산 입구가 붕괴되어서 생긴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틀렸다는 거알수 있겠죠? 답은 4번. 자, 이제 다시 4번. 제 속도가 좀 느려요. 미안해요. 자, 4번. 오케이. 아직 사용이 서툴러가지고. 자, 4번. 4번은 해안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해안 지형의 모식도이다. A에서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게 따지면, 자, 한번 봐요. 이제 모식도. 해안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이 정도 이제 고3쯤 되면은.
자, A는 뭘까요? A는 일단 A는 해식에요. 절벽이란 뜻이죠. 애가 해식 바다가 깎아서 만든 절벽이란 뜻이고 이게 A예요. 자, 그다음 B. 여기는 파식대예요. 파식대. 파도가 깎아서 만든 판이라는 의미죠. 여기 파식대예요. 그리고 C.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걸볼수 있죠. 얘는 시스테이크입니다. 만약에 이 C가 뒤에 있는 이것처럼 연결이 돼 있었다면 얘는 C 아치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림상에 나와 있는 C는 혼자 서 있기 때문에 C스택입니다. 뭐 요새 교과서 보면은 C스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C스택 말고 사실 어떻게 발음하든 영어 발음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너왜 C스택이라고 적었어라고 하면 아 영어 발음 어떻게 할 때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서우면 그냥 C스택이라 적고. 자, 일단 D. 자, D를 봅시다. D는 자 약간 모래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쭉 길게 빠져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요거는 모래로 이루어진 사주예요. D. 자, 그리고 마지막 E. 이 사주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곳이 호수화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 호수화된 곳을 석호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A, B, C, D가 DE가 뭔지 알게 될 거고 자, 이제 봅시다. A는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바다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절벽이라고 했죠. 깎이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다면 침식에 의해서 여전히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기억도 맞는 거예요.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 B. B는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아까도 파도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판이라 그랬어요. 아래쪽에 평평한. 얘네가 어떻게 겨우 퇴적장으로 만들어지겠어? 애초에 여기 파식대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식자가, 침식의 식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퇴적작용이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건데, 그러면은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게 무엇이냐? 이거는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건 다양하지만 이 사주도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일단은 B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건 틀린 거죠. 파도 위에서 깎인 판 같은 곳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디귿 C는 D보다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다. 자, 시스템.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것부터가 자 C스택은 돌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사주는 모래가 주로져 있어요. 사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바위가 막 돌멩이 막 바위와 큰 바위가 섞여 있고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니은 설명할 때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퇴적이죠. 여기는 퇴적이 되려면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더 낮아야 해요.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더 낮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파도가 여기서 올 거는 여기에 딱아 여기 육지예요 육지 여기 그린데 육지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육지예요 육지인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파랑 이렇게 와요 그 왔을 때 누구를 더 철석하고 때리겠어요 당연히 여기 곶이죠 곶 곶감 아니잖아요 그래서 곶을 때리고 여기서 피슝하고 이게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게 옆으로 조그맣게 날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파랑 우리가 온그 파랑 에너지죠. 여기에 부딪히는 것보다 여기 큰이큰거 부딪혀가지고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요 안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 C 스택이 더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리을. 자, 석호는 이 석호는 D의 성장으로 형성된 호수이다. 아까 E를 설명할 때이 사주가 성장을 해서 안을 호수처럼 막아준 후 막아줘서 생기는 게 석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 뭐 장황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다들 잘 이해할 거라 믿어요. 그안 되면은 별수 없고 좀더 쉽게 쉽게 좀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 건 쉽게 풀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보기만 딱 보고 바로 문제 풀 정도로 약간 야매로 많이 풀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를 많이 했죠. 좀 자세하게 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이제 다시 또 자연스럽게 문제 이거 했던 거 지우고 이거 한 번에 지우는 클릭이 뭐가 없을까? 다음에 올 때는 또 그거를 잘 판단해서 올게요. 잘 모르겠네. 자, 5번. 아, 조금 애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자, 5번.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약한 인문질이에요. 자, 일단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와 다와 A와 C는 보리쌀 옥수수 중 하나임. 일단 A, B, C가 뭔지를 일단 봐요. 그래프를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죠. 일단 한번 봐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걸 봐요. 자, B를 봅시다. B를. B. 이천, 경기도 이천, 이천 임금님표 쌀. 유명하죠? 이천 쌀 유명해요. 그러면은, B는 쌀이라고 확신을 할수 있겠죠, 일단. 근데 이제, 남은 건 보리와 옥수수인데, 이, 보리와 옥수수. 솔직히 이미 다 눈치챘을 거예요. 강원도 하면 옥수수, 감자죠. 그러면은 C가 강원도 홍천군과 정선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옥수수죠. 옥수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는 보리가 되겠죠. 사실 이 고창군에서 뭘 하는지, 이천에서 뭘 하는지, 홍천군과 정선군에서 뭐 하는지, 뭐 홍천 축제가 뭔지 이런 다양한 지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찾았을 거예요. 만약에 A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고창군이 뭘 하는지 몰랐어도 4월과 5월 과거 배고픔과 가난을 상징하던 이것만 알아도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과거의 배고픔과 가난을 상징하던 보릿고개로 보리를 유추할 수 있을 거고.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위에 우리나라 주요 곡물 자급률을 보면 100%를 계속 뭔가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은 솔직히 우리 밥상에 맨날 올라오는 쌀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밀 농사를 막 엄청 짓진 않잖아요. 그냥 동네를 가다가 보면은 전부 다쌀 농사 짓고 있고 배 농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간은 쌀이란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면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1990년도까지 계속돼서 쭉 상승 곡선을 60% 이상의 곡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이건 보리죠. 왜냐면은 이 1990년도를 기점으로 보릿고개라는 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발전의 최절정기를 유지하면서 와가지고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보리예요, 보리. 나는 보리. 그리고 다 바닥에 그냥 붙어 있죠. 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남은 거. 왜냐면은 옥수수는 뭐 솔직히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게더 많은데,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옥수수는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는 옥수수 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사실 가축한테 줘야 되는 소와 돼지 뭐 이런 식구들한테 줘야 되는 가축 사료로서는 사실 옥수수가 질이 별로 안 좋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산이 약간 좀더 경쟁력을 잃는 거죠. 옛날부터 뭐잘안 만들어 오긴 했지만 조금 와 있잖아요, 여기. 조금 있다가 더 낮아진 이유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가 더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는 옥수수고.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봐요. 자, 1번. 가의 최대 생산지는 강원도이다. 가, 쌀의 최대 생산지는 어딜까요? 평야가 발달한 곳이에 그렇겠죠? 그럼 우리나라 평야가 많은 곳은 전라도. 그렇게 그쪽에서 평야가 많이 발견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 부근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럼 1번 틀린 거고. 다, 옥수수는 쌀, 가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 아예 그루가리. 그루가리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옛날에 이제 쌀을 기르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쌀 모내기를 하기 전 시기에 급하게 키워서 이제 식량으로 썼던 게 보리예요. 쌀 대신해서 그 보리를 수확을 다한 다음에 이제 쌀을 심어서 그렇게 키우는 그런 그루가리 작물은 보리죠. 쌀의 그루가리 작물이 보리인 걸알수 있으니까. 나는 가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3번. 나는 다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까 말했다시피 옥수수가 가축의 사료로 가장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비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경지율이 가장 높다. 허허. 이 경지율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지율이 높으려면 평야가 많아야 경지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비, 쌀. 쌀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경지율이 높다. 근데 이 경지율이 가장 높은 도는 제주도예요, 사실. 왜냐면 제주도는 순상 화산으로서 대부분이 평지를 유지하고 있고 뭐 있는 산이라고는 한라산뿐이고 뭐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는 화산섬이고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흡수가 돼서 쌀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가
경질이 가장 높지 못하죠. 제주도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요. 자, 5번. A는 나. A는 나. A는 나, 보리. B는 가, 쌀. C는 다. 잘 연결이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우, 잠깐만. 조금, 약간, 일시정지하고 갈게요. 다시 이어서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본이다. 밑줄 친 기역과 기 니은과 지도의 A, 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군 남대천에 있는 안 높은 마을에 와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내리는 약 7m 높이의 광풍 폭포가 있고, 강물은 평소에 기읍 마을을 돌아서, 여기 기읍 마을을 돌아서 공유하는 물길로 흐르지만,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니은 폭포를 지나가는 물길로 물이 더 많이 흘러갑니다. 옆에 이 그림 친절하게 나타나 있죠? 비올때 폭포의 전경이 장관입니다. 봅시다. 일단 이 오른쪽에 지형도를 보았을 때 주변 산지 등고성이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보아 여기는 감입공유하천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감입공유라는 거 생각을 해놓고 감입공유 밑에 보기로 한번 넘어가 봐요. 기흥유로는 조류에 의해 하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여긴 감입공유하천이죠. 최소한 하천의 중상류라는 소리예요. 근데 조류에 의해서 하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건 감조하천이라고 하는데, 이 감조하천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즉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읍은 틀린 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니은. 하상의 평균 강사는 기읍유로보다 니은유로가 더 급하다. 자, 하상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강바닥을 의미해요. 강바닥의 평균 경사가 어느 곳이 더 급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건데, 아까 위에서 읽어준 거에 이 광풍 폭포가 7m 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지점과 이 폭포가 있고 폭포를 지나서 이 부분 간에 최소한 7m의 하상 경사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역은 애초에 등고선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폭포가 없잖아요. 폭포가 없다는 것은 이 니은 부분이 더 하상의 평균 경사가 더 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기후 뭐아 근데 뭐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애초에 기역엔 폭포가 없죠? 근데 여기 폭포 그림을 나타내줬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니은이에요. 니은 지점, 광풍 폭포 지점이죠. 그 위에 있는 지점하고 밑에 있는 지점 위에는 여기가 강바닥이고 밑에는 여기가 강바닥인데, 그럼 이 고도 차이가 이 정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더 유로가 급하죠. 그래서 니은은 기읍 유로보다 니은 유로가 더 급한 게 맞는 거고요. 자, A에서는 침식보다 퇴적이 우세하다. 자, 이강 흐름 보면은 여기 화살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 얘도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공격 사면이 될 거고,
공격 사면에서는 침식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침식보다 퇴적이 우세한 게 아니라 침식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이 퇴적이 더 우세하다고 나타나려고 했었으면 이 반대편 이 퇴적 사면 여기를 A라고 뒀었으면 이것은 맞는 거겠지만 A를 이 공격 사면에 있는 침식 사면 이쪽 면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답입니다. 자, 마지막 B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자, 그림 잘안 보이죠? 지워줄게요. 자, B 지점.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은 옛날에 강이 흘렀던 위치거나 위치인 구화도이거나 한 당구에서 형성이 된다고 할수 있죠. 근데 잘 보면은 이 등고선이 상대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강이 예전에 흘러갈 때는 이런 식으로 흘렀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쪽으로 더 파지면서 흘러가서 옛날에는 여기에 흘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런 언덕 모양의 한 당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 한 당구가 형성되기 전엔 강바닥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니은, 니을. 이제 또싹 지워주고. 아, 이거 지우는 거한 방에 지우는 버튼이 뭐가 없을까? 그렇게 자꾸 또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하거나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일단 7번. 7번, 빨리. 자, 가다 도시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AD에서 고른 것은 가, 금강강과 망경강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뭐, 근조차를 극복하고 접안하기에 뜬다리 부도가 있고, 새만금 간척지가 개발되고 있다. 나, 영남 내륙지방에 위치한 광역시로 과거 섬유공업과 첨단 복합 도시 같이 유지를 하고, 다는 영동지방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 종동진 해안당구가 있고,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계기로 서울과의 근접성이 향상되었다. 자, 이제 가나다가 어떤 건지 대충 이미 눈치챈 사람 있을 거예요. 뜬다리 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군산. 나는 광역시, 영남 내륙 지방의 광역시고 섬유공업이 발달했고 최근 첨단 의료화 하고 있는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대구. 마지막으로 다는 영동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크고 정동진이 있는 곳은 강릉이에요. 강릉. 그러면 군산 대구 강릉이란 걸볼 수가 있고. 자, 이 중에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A는 채널의 평균 기온이 25.78이고, 연교차가 26.1도이고, 채널의 평균 기온이 25. 몇 도에서 26.1도를 빼서 마이너스 영하 0.4 조금 넘는 0.45도인 거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0.4, 0.5 정도 돼요. 가지고 있고 연강수량은 120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이곳은 군산임을 알수 있어요. 비가 좀 적죠. 그리고 C는 일단 C를 볼게요. 다시 C, 아 B는 B를 봐야 되는구나. B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25.6도,
25.65도, 그리고 연교차가 23도 정도 되네요. 23도, 여기 23도. 23도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25.56도에서 연교차 23도 정도를 빼면 대충 2.0하, 아니, 영하가 아니지. 대충 영상 2.5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2000이 넘어요. 2000이 넘어요. 근데 여기 군산, 대구, 강릉 중에서 연평균 강수량 2000이 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비를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비는 위에 군산, 대구, 강릉을 다 충족하지 못해요, 이거는. 그럼 C를 볼게요. 자, C. 자, 최나늘 평균 기온이 높고, 최나늘 평균 기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가 연교차를 또 빼면 대충 한 0.5도 정도 나오면서 연평균 강수량이 천을 조금 넘죠? 그럼 이곳은 내륙지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내륙지방인 곳이 뭐 어디가 있느냐? 대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C는 대구예요. 나 C 충족하는 거 있었고, 아까 앞에 A가 군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가가 군산이, A가 군산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답은 나왔죠. 1번이라고. 답은 나왔는데, 마지막 강릉을 보면, 이 강릉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최나늘 평균 기온과 기온의 연교차를 통해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강릉은 알아내기 쉬운 게, 동해의 영향 때문에, 아까 계산했던 최하늘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겨울 강수의 집중량이 조금 더 많은 걸알수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D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고 약간 조금 저도 헷갈리는 문제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으러 오면 그때는 제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는 뭔가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기후 그래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기가 힘들었고, 어디인지를 알아도 이 그래프와 그 기온의 특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B, 군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나널 평균 기온 하나만으로 찾아내야 하는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일단 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연재해에 대한 수행평가 활동지 일부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행평가 활동지. 야외활동 가, 자연재해 가.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병을 꼭 휴대하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햇볕을 가리고 환기를 해라. 얘는 폭염이에요. 여름 더운 거 알죠? 폭염. 나.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을 하고, 저지대 및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그렇다면 나는 태풍이죠. 태풍. 바람이 날아가고 비 많이 부는 거. 태풍이죠.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뿌려서 사고를 예방하고, 붕괴가 우려되는 농작물 재배 시설은 미리 보강을 한다. 얘는 뭐 폭설, 이 기상으로 따지면 대설이죠. 대설. 뭐 폭설이라고 해도 가능은 하긴 한데, 폭설과 대설의 차이는
대설은 그냥 꾸준히 계속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치면은 폭설은 한 방에 엄청난 양이 내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점잘 생각을 해주고요. 8번. 자, 1번부터. 가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서해안에 자주 발생된다. 가. 폭염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해안에서부터 쭉 올라오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 나. 태풍은 중국 내륙에서 바로는 황사를 동반한다. 중국 내륙에서 바로는 황사를 동반하는 것은 편서풍이죠. 봄에 불어오는. 그리고 태풍은 적도 지방에서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을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남쪽은 고기압이고 북쪽은 저기압인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은 여름이에요. 근데 여름에 눈이 오질 않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자, 4번. 나는 타보다 해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건 당연하죠. 태풍이 오면은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파도가 많이 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에 좀더큰 파도가 치고 그렇게 되죠. 눈이 온다고 파도가 많이 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4번이 맞는 거고, 8번의 답은 4번이고, 그리고 5번. 정주가는 가. 우대기는 달을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이다. 정주깐이 뭐예요? 정주깐. 이 정주깐이 이제 관북 지방, 그 말하면 이제 북한 지방 쪽이죠. 관북 지방. 거기에 이제 미음자. 미음자의 이제 집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부엌과 부엌과 방을 합쳐서 만들어진 곳을 정주깐이라고 하죠. 추워서 버티기 위해서 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가와 폭염과는 상관이 없죠. 이건 그래서 틀린 거고. 다 대설을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은 우대기가 맞아요. 우대기는 울릉도에서 나타나는 울릉도에 눈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나타난 가보가 맞죠. 근데 우대기는 맞지만 정주깐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것 같아요. 8번의 답은 그래서 일단 4번이고. 자, 이제 9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 여기는 성남이에요. 성남. 이거는 경기도 백지도를 외우면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가 높은 화성시. 화성시.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 서울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여기는 안성이에요. 안성. 일단 한번 볼게요. 주택 중 아파트 비율과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 일단 서울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안성시는 여기 통근 통학 비율이 낮다는 거 가장 낮아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그 오는 사람이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나는 일단 안성이에요. 일단 통근 비율만 봐서는 안성이고.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봐요. 가. 가장 가까운 데 있죠. 가가 성남. 성남이면은 서울로의 통학 출근 비율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더 높겠죠. 일단 이것만 봐서도 성남이 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하나는 다가 화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이거 위에 걸볼게 아니라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이 혁신도시라는 게뭐 세종시나 뭐 그런 걸 말하는데 뭐 기어 정부 청사가 이전을 한다거나 뭐 관계된 것들이 뭐 이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수도권에는 이 혁신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다에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다. 다 화성시죠. 수도권 제1기는 1기 신도시는 성남시에 있죠. 성남시에 있고 오히려 이 화성과 다 화성에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인 그 신도시 2기 신도시인 그 동탄이 들어가 있죠. 동탄.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이고 자 3번 가는 타보다 전체 농가 중 경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가 성남시죠. 가는 타보다 다 단성이죠. 이 경업이라는 게이 농업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성남이 화성보다 가가 다보다 서울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있는 것 중에서 경업 농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높은 거고 농사 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좀더 높아요. 농사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농가가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전체 농가 중에서 그 중에서 경업 농가가 많은 곳은 성남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총 인구 수는 아이고 이거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성남이 가장 높고 화성이 그 다음이고 안성이 그 다음일 거예요. 성남이 가장 높고 화성이 그 다음이고 안성이 높은 거면 가다나 순이죠. 가다나 가다나 순이죠. 가다나 순으로 많기 때문에 틀렸고 가다 중에 가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이죠. 이쪽에 이제 왜냐면은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공장 관련된 그런 곳이 많다는 건데 서울 근교에는 공장을 짓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뭐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용수나 이런 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이 근처 이 서해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이 전력을 끌어오기 참 좋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화성이 제일 많습니다. 화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가 제일 많죠. 다가.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 이거예요. 하긴 솔직히 이게 문제가 혼자 풀려면은 많은 금방 풀수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풀려고 하니 조금 어렵게 말을 해버렸네요.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오랜만에 해서 일단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다음은 북한 지역의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옳은 것은? 일단은 A, B, C, D가 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더 편하겠네요. 일단 A는 신의주 특구가 있고, B는 유명한 나선 경제 특구가 있어요. 그리고 C는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개성, D는 금강산이죠. 자, 이제 다시 가나다를 보면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1991년 경제 특구로 지정된 곳은 나선 경제 특구 B예요. B. 그리고 1998년 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개방된 후 관광 특구로 개방된 곳은
금강산 D죠.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단이 있는 곳은 개성공단이죠. 그래서 C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게, 가다에 설명한 지역을 지도의 AD 중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 남은 지역에 대해 설명해 보자. 그러면은 B, C, D는 지워지고 남은 A, 신의주만 남아있죠. 문제를 참 어렵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신의주 이 특구는 특별행정구라고 부르는데, 이 특구는 이 홍콩식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지정된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은 활동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신의주를 개방을 하면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좀 별로가 돼서 없어졌고, 이제 압록강 하구에 이제 황금평이라는 곳에서 경제 그 개성공단, 우리의 그 시의 개성공단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라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인데, 만약에 나중에 신의주와 관련된 답이 나온다면은, 황금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신의주와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신의주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했죠. 근데 중화학고의 중심지로 광복 지방에 위치되어 있는 곳은, 이 옛날에 중화학공업이나 그런 곳을 했던 곳은 광복 지방에 위치한 여기 이 사이에 있는 함흥 지역이죠. 함흥 지역이라서 이거 틀렸고, 고려시대 수도였던 곳은 개성시죠. 틀렸고요.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대동강 유역에 위치했으며 북한의 최대 공업 지역은 당연히 평양과 인접한 여기 남포죠. 그럼 틀렸어요. 그리고 기반함이 풍화 침식되어 형성된 12,000보 그 12,000보 노래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이게 있어요. 그 금강산이 금강산. 금강산 아니죠. 이 그래서 신의주를 설명하는 번은 1번 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황금평이란 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황금평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위에 말했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는 거고, 위치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